안녕하십니까. 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컨텐츠 어겔기어스입니다.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네. 이스트만 기타의 입문용 엔트리 레벨 기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여기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PCH1D CLA 모델, PCH1OM CLA 모델입니다. 자, 일단은 PCH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얘도 딱 써 있는데 PCH 뭐 영어가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중요한 단어만 설명드리면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그렇게 이제 애너하임 뭐 캘리포니아 해가지고 이제 위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절경이랍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도로를 이제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낭만이 있는 기타. 오, 그렇네요. 낭만이 네. 있는 기타. 네, 네. 약간 선셋 같지 않아요? 오, 약간 그렇다. 약간 선셋. 어. 네, 약간 아, 요거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약간 그런 색깔도 네. 비슷해. 그 약간 버번 위스키 색깔이랑도 좀 맞아, 비슷하고. 맞아요. 지금 PCH 모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정보를 알려드리면 원래는 PCH1, PCH2, PCH3 모델 이렇게 있어요. 근데 현재 이제 어쿠스틱 갤러리에도 그렇고 지금 이스트만 내에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 건 PCH1 모델들이랑 PCH3 모델들은 생산을 하고 있는데 2 모델은 지금 이제 모델을 약간 이제 뭐 수정하고 있거든요. 약간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마도 2가 거의 안 나올 것 같고 아마 내년에 또 새롭게 선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네. 얘네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로어 레벨 이제 가장 낮은 레벨인 원 모델들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일단 스펙이 시트카 스프루스 상판 축구판은 이제 샤펠 네, 그렇게 되어져 있고 탑 솔리드 모델이에요. 네. 솔리드 탑 모델이고 저희가 아까 설명드릴 때 이제 PCH1D에 뭐 CLA다 라고 했는데 그 CLA는 클래식의 약자예요. 클래식의 약자고 일반 색상의 모델이 있고요. 네. 일반 이제 그 나무 색깔 있잖아요. 네추럴. 그 모델이 있고 내추럴 컬러가 있고 요거는 CLA 컬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클래식 컬러. 클래식 컬러. 클래식 컬러가 되면 약간 이렇게 색깔이 올라가는데 약간 바이올린 같은 느낌도 조금 맞아요. 있고요. 음악기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색깔이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 썬버스트라든지 뭐 요런 색깔들은 흔한데 사실 요런 색깔들은 뭐 흔하지는 않아서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빈티지적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색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모델은 이제 드레드넛 바디이고 지금 지판이랑 브릿지가 유칼립투스라고 테일러에서도 아메리칸 드림 시리즈에 유칼립투스를 사용했어요. 지판이랑 브릿지에. 그 외에는 사실 뭐 블랙 플라스틱 바인딩이랑 네, 오, 여기 이제 사운드 홀에 지금 로젯이 들어가 있네요. 네. 네, 헤드의 로고 같은 경우가 약간 나무 색깔로 들어가 있죠. 네. 그러네요. 뭔가 스티커를 붙인 듯한 느낌보다는 그냥 나무 자체를 좀 잘 살린 느낌. 외관적으로는 이 정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사운드 샘플을 들어보시고 또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운드 샘플 들어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연주해 보시니까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오, 괴물. 이 몬스터? 예, 이 악기 금액대를 생각을 하면 그렇지. 절대 누릴 수 없는 사운드.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사운드. 네, 맞아요. 딱 쳤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와 이게 진짜 40만 원대 악기인가 50만 원이 안 되는 악기인가. 네, 네. 그래서 이스트만 이 브랜드가 정말 요즘에 이를 갈고 열심히 만드는구나 라는 게 많이 느껴졌고 탑솔리드인데도 성량도 엄청 크고 네 맞아요 엄청 크고 이 오픈포 피니쉬이다 보니까 네. 사운드의 그런 개방감 네. 같은 것도 많이 느껴지고 네. 그 이스트만의 그런 기조가 되는 컬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자의 콜링스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충분히 잘 가져가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40만 원대 기타에 이제 콜링스라는 단어를 꺼낸 자체가 사실 저희도 조금 뭐 외람되기는 한데 이제 뭐 그 정도 퀄리티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트만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 울림이 일단 꽉 차 있고 맞아. 단단하고 뭔가 이게 음압이 좀 되게 세요. 맞아요, 이렇게 딱 힘 있게 치면 우왕 하고 나가는데 하드하게 스트럼을 해도 이게 깨지지 않고 다 받아준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차로 얘기하자면 하체가 이렇게 단단한 그런 차? 약간 그런 차. 예,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40만원대 기타인데 성량도 그렇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좋다. 뭐 물론 성량 크다고 꼭 좋은 기타냐라고 하면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보통은 많은 분들이 특히 스트럼 연주자들 같은 경우 성량 크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딱 긁었을 때 우와 이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성량이 크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기가 탄탄하다. 그렇죠. 잘 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스트만 기타를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릴 때 그리고 이스트만 기타를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자기의 컬러를 확실히 채울 수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트만은 본인들이 딱 생각하는 그 컬러를 확실히 이제 딱 잡아서 그 길로 완벽을 추구하면서 계속 간다. 근데 그 소리에 대한 퀄리티가 40만 원대까지 동일하게 내려온다는 게 진짜 대박이에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빠꾸 없다. 네. 보통은 사실 이제 고가의 기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저가 라인업을 우리가 하나를 뭐 라인업을 하나 추가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다른 공장에 OEM을 주거나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브랜드 전체가 사실 OEM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게 뭐 OEM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뭐 이스트만 공장에서 나오는지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OEM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저렴한 라인으로 되면 그 위에 급에 있는 기타의 소리가 연장선상에서 밑에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겠죠, 사실은 아무래도. 뭐 브레싱만 똑같이 한다고 그런 소리 나올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지. 예, 나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요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저가 기타 40만원대 기타임에도 위에 70만원대의 E1 OM, E1 D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0만원대의 여러 이제 그 위에 모델들과 소리의 결을 같이 한다는 거 그건 진짜 대박이에요. E1 OM, E1 D가 요곳 모델들의 거의 직속 위거든요. PCH3는 사실 뭐 축구판 메이플로 해서 이제 탑솔리드인데 네. 그거는 약간 GA바디로 나오니까 좀 넌웨로 두면 네. 요 모델의 이제 상위 모델은 E1D 요 모델의 상위 모델은 E1OM이에요 E1D와 E1OM도 연주해보신 분들 경험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평이 좋은 기타인데 70만원대에서 이 가격이야? 미쳤는데? 이러면서 이제 올솔리드이니까 또 많이들 사가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 모델들이 사실 E1OM, E1D하고 그냥 탑솔리드와 올솔리드의 퀄리티의 차이만 조금 느껴지지 사운드의 기조는 거의 비슷해. 그렇지 않아요? 흡사해요. 그쵸? 확실히 흡사하고 네. 이 E1OM, E1D 되게 만족도가 높고 네. 뭐 와 70만원인데 이런 소리가 난다고 그쵸?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이 친구들을 경험해보면 더 큰 리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야 E1OM, E1D랑 약간 뭐 개브리보다 약간 사운드는 조금 떨어지지만 40만원 때문에 대박인데 절대 누릴 수가 없다니까. 맞은 소리를 맞아. 40만원대 40만원대에서 사실 어떻게 누려? 안 돼요. 40만원대 기타 중에 2만원 네 물론 뭐 시장에 또 좋은 기타들 다른 기타들도 있어요. 뭐 저희도 뭐 콜트도 판매하고 타카미네도 판매하고
뭐 저희 한 요즘에 핫한 비일라? 비일라도 판매하고 여러 기타들 판매하지만 그 기타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 가격대. 맞습니다. 근데 이스트만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그런 꽉 찬 사운드, 뻥뻥 터지는 사운드의 그 컨셉으로 자기네만의 영역이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뭐 어겔에 오시면 여기 이제 노멀한 컬러부터 시작해서 내추럴. 예, 내추럴 컬러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상판이 CLA로 되어 있는 클래식 컬러도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이것저것 시연을 한번 해보시고 네. 또 네,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약간 뻥뻥 터지는 기타, 그리고 막 성량이 막 우왕하고 쏟아지는 기타, 그리고 약간 드라이하면서도 힘있게 쭉쭉 뻗고 하드한 스트롬도 뭐 거의 뭐 좀 깨지지 않고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동가격대 다른 분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받아주는 기타 잘 우는 거 네, 그런 기타 찾는 분들은 최고의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PCH1 모델 이스트만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기타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